누가 초콜릿 훔쳐갔네. 초콜릿이 없어졌다니. 우리가 어제 다 같이 모여서 만든 초콜릿 말하는 거야? 그거라면 지혜 일단 네가 가지고 있다가 아침 자습 시간에 다시 주기로 했잖아. 그랬지, 분명 그랬는데. 없어졌어! 아하, 야, 관수를 잘해야지. 어떤 놈이야. 아하, 야, 초콜릿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혜야? 그 상자는 잃어버릴 정도로 작지도 않잖아. 아니, 오히려 너무 커서 문제였지. 아하. 사물함은 교실 뒤편에 줄지어져 있었습니다. 위치상으로 뒷문과 가깝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반에라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예비반 여자 아이들이 이제 어제 다 같이 모여 만든 초콜릿. 그 초콜릿이 든 상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 훔쳐간 걸까요? 의문점을 추가했다. 누가 훔쳐간 거야, 이거? 분명히 사물함 옆에다가 뒀는데. 일단 진정해, 지혜야. 일단 진정하라고 하는 놈이 범인이야. 반장, 네가 범인이다. 분명히 여기다가 뒀다고. 반장, 반장은 아침에 나한테서 초콜릿 받아갔잖아. 네 초콜릿은 어떻게 됐어? 나? 난 너한테 받은 다음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얼른 가서 확인해봐. 이런. 어떻게 됐어? 네 초콜릿은 있어? 아니, 내 초콜릿도 사라졌어. 그럴 수가. 따로 놔둔 반장의 초콜릿까지 같이 사라지다니. 이건 명백히 초콜릿만 노린 범행이잖아. 얘왜땀 흘리고 있죠, 근데? 의심스러운데. 반장의 사물함은 교실 안쪽에 있습니다. 다른 반 학생이 가져갔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요. 일단 진정해, 지혜야. 그렇게 작은 상자도 아니니까 다 같이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일단 복도부터 찾아봐야. 와, 이 종소리. 와, 이거 우리 학교 종소리 똑같네. 와, 진짜 종친 줄 알았네. 와. 좋아, 1교시네요. 문학 시간이네요. 소란스러웠던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고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당연히 수업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지금 다 애들이 다 오징어들이랑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집중이 되겠어? 이것부터 풀어야 돼, 저주를.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어제 예비반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콜릿은 지혜가 가지고 있다가 아침 자습 시간에 나눠주기로 했죠. 하지만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반장이 따로 받아서 자기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명백히 초콜릿만을 노린 듯한 범행. 일단 4반에 이거 세이브해놔. 세이브. 이거 보니까 또 추리 시작할 것 같은데. 4반의 박재민. 오늘 아침 당신은 그가 3반 앞을 얼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얘도 약간 의심돼. 3반 앞에 얼쩡대다가 아니야 갈게 하면서 갔단 말이야, 이 멍청한 새끼가. 또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건 초콜릿을 받았다는 것이네. 그러네. 얘가 사람 모습으로 보인다는 건 누구한테 초콜릿을 받았다는 거야. 솔직히 그가 무식한 것은 이미 전교에 유명한 일. 그에게 초콜릿을 줄 만한 여자가 있었을까요? 다음은 남이나. 당신은 그녀가 아침에 현관에서 무언가를 찾는 걸 보았습니다. 맞아. 얘도 아침에 날 보더니 허둥지둥 하다가 도망가 버렸거든? 뭘 찾은 걸까? 게다가 그녀는 당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고요. 방송부 매니저 말로는 아침부터 바빠 보였다. 그다음 지혜. 솔직히 그녀가 가장 범행을 저지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초콜릿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아침에 문구점을 다녀오면서 숨겼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지혜가 말했잖아. 지혜가 초콜릿 없어졌다고 먼저. 글쎄. 반장. 그녀가 초콜릿을 준적 있다. 그래, 인간 모습이 됐다는 거는 초콜릿을 줬다는, 줬거나
받았다는 건데 그녀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아, 종종 그만 치세요. 아이들은 상자를 찾겠다며 나섰습니다. 나섰스? 아, 죄송합니다. 좋아요. 당신도 따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좋아. 이동 조사 모드. 이동하자. 당신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조사 모드가 추가됩니다. 돋보기 표시가 생기면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만둔다로 누르면은 이동 모드 할 수 있다. 이번 장부터는 여기저기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저장은 그때그때 해줍시다. 저장해야 돼. 자, 여기서 추리를 한번 해볼까? 깨끗하게 지워진 칠판입니다. 하, 칠판. 여기에, 이, 여기다가 한 조그맣게 그 칠판, 아니 뭐냐. 그 지우개 터는 그거 있었어. 이게 막 돌리면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거 지우개 털어주던 거 있었는데 깨끗하게 안 털렸어. 창문? 어? 당신은 책상 아래에서 쓰레기 같아 보이는 종이 조가리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필기한 건데? 어? 지우개 있니? 응, 근데 너 왜 거짓말했어? 말하기 좀 그렇잖아. 상자 찾고 나서 둘러댈 거고, 상자 찾고 나서 둘러대려고 일단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이게 뭐야? 말하기 좀 그렇잖아? 일단 반장이 거짓말을 친 거 같거든요? 아니야, 반장이 구라쳤을 수도 있고 지혜가 구라쳤을 수도 있어. 아니야, 지혜가 구라칠 리가 없지. 반장이네, 반장 거네. 저쪽지 글씨를 잘 쓰는 걸로 봐서는 이제 반장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일단 그만두고 다른 데 가봅시다. 이거는 반장을 문책을 해야 돼. 지혜, 왜? 너도 교실에서 말하는 거 들었지? 내가 총무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혜가 범인일 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총무야? 나도 총무인데. 그냥 여자애들끼리 친목 도모의 차원에서 말이야. 근데 초콜릿 굽히는 시간도 있고 꽤나 부피가 나가길래 내가 한 번에 가져가서 아침 자습 시간에 나눠주기로 했거든. 부피가 큰 상자야. 무릎까지 오는 종이 상자. 4반의 최민주란 애 때문에 다른 반 애들도 몇몇 모여서 같이 만들었거든. 아무튼 4반의 최민주라는 애도 와서 같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공예를 하지 뭐니? 무슨 초콜릿에 어울리는 데코레이션 상자를 만든다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남은 막대기랑 본드로 막 이어붙이고 하는데 애들 다 만들다 말고 구경 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 자리에서 뚝딱 집 모양을 만들었더라고. 민주 혼자 들고 가기는 힘겨 보여서 내가 같이 학교로 가져오기로 했어. 아, 민주. 민주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텐데. 사반에 가게 되면 민주한테 얘기 좀 해줘. 걔가 제일 열심히 만든 애였거든. 아, 피자 쏜다고? 아, 하자! 야! 피자, 씨. 아까 그거 먹어야지. 동민도 피자 먹어야지. 가자! 지혜가 약간 부유해. 돈이 많은 애야. 좋아. 지혜 일단. 지혜 챙기고 4반 와요, 일단. 재민이네. 재민이 4반인가 보네? 야, 재민아. 걔는 왜 찾아? 뭐 나랑 상관없지. 쟤가 최민주야. 뭐야 이 부금을. 뭐야 이 노래. 뭐야 이거. 니 초콜릿 데코레이션. 응? 너도 알고 있었어?
발렌타인데이 하면 화이트 발렌타인데이. 빨간 옷 입은 초콜릿 주는 할아버지랑 발렌타인 트리가 대표적이지. 야, 사반 상태 안 좋은데? 초콜릿 도둑이라 내가 열심히 만든 화이트 발렌타인 모형. 6년 동안 모은 아이스크림 막대, 조스밥, 메로나, 수박밥, 밥 한 바가. 6년? 6년 동안 모았어? 아.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같이 도울게. 같이 초콜릿 도둑을 잡아보자. 좋아, 민주. 내 이름은 알지? 난 최민주. 이미 알고 찾아온 듯 하지만 아무튼 잘 부탁해. 네 이름은 뭐니?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 나 이름 뭐였냐? 이거 왜 갑자기 이름을 여기서 입력하라고 그러지? 안성규. 맞아, 내 이름 성규 아니야? 왜 이름을 입력하라고 그러지? 아, 이거 천재 미소년? 천재 미소년이에요? 어? 천재 미년 됐어. 천재 미년? 니 이름이 천재 미년? 안성규 아니었어? 뭐냐? 안성규? 니 이름이 천재 미년? 뭐냐? 닉네임이냐? 너무 그러지 마. 혹시 모르지. 왼발에는 흑염룡이 뛰놀고 있을지도. 뭐야 쟤? 중2병이야? 왜 기분 나빠? 왜 무슨 일인데? 안성규 있잖아. 걔 공부 잘하는 애. 아. 내 이름은 천재. 얘 성규 학교 안 가니? 뭐야 이거? 내가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다고? 내 팔 안엔 흑염룡이 날뛰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학교 따윈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이미 완전체이기 때문이죠. 상관이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이 세상의 허접한 지식 따윈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야야야 안돼! 야, 나 세이브 안했는데. 아하, 야, 이 쪽지는 찾았지 내가. 빨리 넘겨, 빨리. 됐어. 민주 보러 가자, 민주. 됐어, 넘어가. 좋아, 어우, 좋아, 패스트. 민주 갑시다, 민주. 야, 안녕. 내 이름 뭐냐고? 내 이름은 안성규야. 응, 안성규. 사실 나 너 알고 있거든. 그냥 자기소개 하자는 뜻에서 물어봤어. 어떻게 알고 있지?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민주야, 너 혹시 나 좋아하고 있니?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 말했잖아, 나 마당발이라고. 1996년 2월 22일생. 공부는 전교에서 2등 정도로 잘함. 키는 172, 몸무게 72kg? 모태솔로 남중에서 공학으로 오는 바람에 아직 여자한테 익숙치 않음. 아, 내 몸무게? 아,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나 전교 2등이야? 이게 뭐야, 콩라인이야? 왜 2월 22일생에다가 172에 72kg에... 스토커인가 봅니다. 다 알고 있어. 야, 근데 내 체중이랑 키랑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내 생년월일까지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이럴 수가. 아무튼 잘 부탁해. 난 편하게 대해도 돼. 같이 찾아보자. 야, 얘 이상한데? 얘 내 개인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어. 큰일 났는데? 일단 찾아봅시다. 아, 여긴 없네. 돋보기가 안 뜨네요. 그러면 계단으로 갑시다. 3층 복도. 세이브 했어, 방금 했어. 세이브 다 잠겨있어. 여기는 올 필요가 없나봐. 갑시다. 1층 복도. 철수다. 빨간 패딩, 아니 빨간 후드. 이게 또 무슨 조합이냐? 둘이 사겨?
퍽이나. 아, 왜 좋으면서 왜 또 그렇게 됐고 왜. 아무튼 최민주 너 잘 만났다. 여자인 네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 에? 봐봐, 내가 오늘 초콜릿을 좀 많이 받았거든. 어때, 많이 받았지? 새끼 구락하고 있어. 야, 이거 너 받았으면은 이미 나한테 오징어로 안 보였어야 돼. 아! 그래서 그 보답 겸 겸사겸사해서 여자애들한테 영화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때? 꽤 괜찮은 작전 아니냐? 영화 데이트? 초콜릿을 준 여자애들한테? 그래, 벌써 영화표도 준비해놨어. 준비성 쩔지? 뭐야, 프로징? 프로징 뭐야? 요즘 최고의 유행인 프로징.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한다며? 그 내용이 오징어 왕국의 여왕이 실수로 오징어들을 냉동시켜서 그 동생 오징어가 여왕 오징어를 설득시켜서 왕국을 구한다는 내용이야. 왜 다 말해? 오징어 왕국이라니 엄청 웃기지 않냐? 그냥 인간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영화를 안 보면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열풍입니다. 당신 또한 이 영화를 본 적 있죠? 혼자서. 혼자서? 아니야! 당신 또한 이 영화가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신이 오징어 왕국에 갇혀있다는 걸 누가 믿어준들까요? 아무튼 어때? 이 영화 여자애들 좋아하니까 한 명쯤 나한테 넘어오겠지? 한 명쯤? 초콜릿 준 애들 다 찔러보겠다고? 그래, 이렇게 초콜릿 준 애들이 많으니까 한 명쯤은 진심이 아니겠어? 초콜릿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 새끼 다 쌤인 거 아니야? 야, 그거 쌤인 거네 이거. 훔쳤네. 그냥 달라고 해서 받았지. 달라고 해서 받았다. 아무튼 빨리 말 좀 해봐. 잘 될 것 같지?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모르겠다, 난 간다. 너희는 데이트 잘해라. 그래 민주야, 우리 데이트나 할까? 프로징 보러 갈까? 저의 우리 반인데 이래저래 유명해. 성규 너랑 아는 사이니? 이 여자 저 여자 껄떡대는 애로 아무튼 유명한 애야. 어떻게 초콜릿을 받긴 한 모양이지만 못 받았어 이거. 뭐 프로징이 재밌는 영화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철수는 이미 예비사반에서 껄떡새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마당발이라는 민주는 철수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 듯하군요. 그나저나 철수는 분명 초콜릿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모습은 아직까지 오징어입니다. 이상해, 어떻게 된 걸까요? 의문점을 추가했다. 자, 세이브 해주시고. 훔쳤어. 이거 훔친 거야, 이거. 훔쳤거나 아니면 자기가 편의점에서 직접 샀거나, 둘 중에 하나야. 현관으로 나가볼까요? 뒤편에 또 으슥한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네. 교물 안 가지요. 식당 안 가지고 체육관 잠겨있고. 다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갑시다. 아, 종 쳤어. 아, 수업시간이네. 어쩔 수 없이 일단 들어가야겠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오케이, 좀 이따 봐. 왜 그런 표정이야? 다음 시간에도 당연히 같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왜 이래? 한배탄 입장에서 설마 이대로 각자 갈 길 가자는 건 아니지? 야, 민주 나한테 빠졌어. 민주 나랑 이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 시간에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과연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좋았어, 쉬는 시간이네? 뭘 하고 싶어? 아니, 찾고 싶어서. 아이, 사람들 정말. 좋아요, 당신 역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자, 조사하자. 자, 저장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조사할 건 없네요. 돋보기가 안 뜨는 걸로 봐서는. 민주 하이!
도서실도 한번 가볼까? 아, 도서실 가보자고? 그래, 도서실은 여태 얼락이 안 돼 있었거든. 지금 다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열릴 것 같네요. 한번 가볼까요? 조용한 도서실 안,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저장해. 뭔가 불안해. 흑염룡이 나올 수도 있어. 어? 바성규야, 재민이야. 야, 재민이 이 멍청한 새끼가 여긴 왜 와 있는 거지? 만화책 보러 왔나? 정말 의외의 일입니다. 당신 또한 이 상황에 조금 놀랐습니다. 재민아, 도서실에는 무슨 일로 왔니? 재민이가 읽고 있는 책을 들어올렸습니다. 문제집이군요. 당신으로선 문제집을 왜 풀지 않고 읽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재민이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반은 시끄러워서. 에? 그렇구나. 공부를 하기 위해 친히 도서실로 온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문제집을 읽던 재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아, 어디 가? 질문하려고. 아, 질문? 그래. 열심히 해. 재민이는 문제집을 들고 도서실을 나갔습니다. 재민이도 고3이 되더니 공부를 하고 궁금하게 생겨 질문까지 하는구나. 왠지 신기하네. 얘가 새롭게 보일 정도야. 찾아보자. 책상 밑에 껌이 붙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아까 재민이가 앉았던 자리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당신은 도서관 책장에서 빨간 책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책? 심지어 책에는 도서관 바코드조차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빨간 책이군요. 아무래도 누군가 도서실에다가 숨겨놓고 잊은 듯합니다. 야, 이걸 왜 숨겨놔? 갖고 다녀야지. 이걸 왜 여기... 으흠, 뭐야. 오늘은 만식이네 놀러 가기로 했다. 만식이네 집에는 아름다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남고에서 안 돼! 야, 이거 뭐야! 그만큼 그 형은 잘생겼었다. 나는 은근슬쩍 그 형이 집에 있기만을 바라며 만식이네 집에 놀러 갔다. 똑똑똑 문을 두들기니 만식이네 형이 나왔다. 역시 형은 너무나 잘생겼다. 형은 아직 만식이네 돌아오지 않았다며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만식이네 집... 와. 형이 갑자기 일어나서 씻겠다고 했다. 형은 화장실 문이 고장났으니 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형이 목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누로 몸을 닦는 소리가 유혹적으로 들렸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 문을... 당신은 깜짝 놀라 책을 덮었습니다. 보통 이런 책의 주인공은 친구의 누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당신. 그때! 성규야! 뭐 단서되는 건 찾았니? 어? 지혜다. 어머! 성규랑 민주 니네 여기 있었니? 근데 뭐하고... 어? 어머, 성규야, 너 빨간 책 보니? 윤지의 외침에 조용하던 도서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도서실에서 대놓고 빨간 책을 읽다니. 완전 용자네, 용자. 헐, 대박, 서모스러워. 세상에, 뭐 저런 남자애가 다 있대? 그렇게 당신은 하루 종일 변태라는 놀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온 학교에 당신에 관한 소문이 퍼져 빨간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아이들은 당신을 놀려댔습니다. 오늘 초콜릿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해보지 못했죠. 겨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당신. 결국 허무하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한 빨간 책 때문에. 이대로 당신은 모솔로 평생 살아야 할까요? 학교의 소문이 잠잠해질 날이 오긴 할까요? 조용한 방 안에서 당신의 깊은 한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 뭐야 이게. 그걸 혼자 지냈어요? 세이브 해놨어요. 자, 읽지 맙시다. 이런 거 뭐하러 읽습니까? 누가 봐도 트랩 같은 책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읽지 않기로 합니다. 그 대신 당신은 뭔가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책을 몰래 챙겨뒀습니다. 왜?
아, 왜 챙겨 그거? 나중에 또 배드엔딩 뜬다고. 하하, 큰일 났네 이거. 잠겼죠? 일단 반으로 돌아갑시다. 없네. 4반 가볼까? 야, 이거 쉬는 시간마다 그냥 아주 계속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네 이거. 아, 저기 민주는 당신을 복도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아, 복도에서 왜? 왜 그래? 부끄럽게. 아, 저기 선생님들 오셔.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원래 이런 건 숨어서 엿들어야 돼. 이 자리가, 아, 이 자리라면 대화가 잘 들릴 거야. 내 경험을 믿어. 어? 징징이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뭐 좀 버릴 게 있어서 좀 늦었죠? 가정선생님? 어?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는걸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들까지 교직원 회의에 부른 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고3 입시랑 우리 같은 예체능 선생님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죠,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이래저래 구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무슨 사정 말인가요? 그게 사실은 가정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추는 듯했지만 당신이 있는 자리에선 어쨌든 다 들렸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에서 올해 고3 담임을 정한대요. 네, 저도 그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엔 아무도 고3 담임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더군요. 아니 어째서? 가 아니가 이해가 되네요. 이번 고3은 문제가 많기로 유명하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보통 고3 담임은 구경수 선생님들이 맞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구경수 선생님들은 중에서 올해 떠나신 분들도 많고 임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베테랑 선생님보단 새내기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올해는. 많은 분들이 고3 맡기를 꺼려하시더군요. 덕분에 싹싹 끌어모으고 끌어모아도 담임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예체능 선생님들까지 모아놓은 거죠. 세상에, 어느 학교가 예체능 선생님한테 고3을 맡기나요? 정말 올해 고3이 심각하긴 한가봐요. 그러니까요. 아, 혹시 오늘 아침에 방송됐던 음악 기억하세요? 아, 그 야리꾸리한, 그것도 고3들 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장난이 방송실을 건드는 정도니? 저번 고3의 장난 덕에 본교 방송실 고장났었는데 겨우 본교 대신으로 이용하는 체육관 방송실마저 장난치고. 총 재정 난국이네요. 아무튼 혹시라도 고3 담임을 맡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들리는 바로는 점심시간에 제비뽑기로 뽑는다던데. 세상에, 행운을 빌어야겠네요 가정선생님. 네, 음악선생님, 저는 점심시간까지 요리 실습실에서나 요리나 만들라고요. 그럼 저도 음악실에서 클라리넷이나 불어야겠네요. 아, 그 전에 이번 1학년 예체능 성적에 할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무언가 얘기를 하며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가셨다. 이번에 정보가 꽤 모였네. 이번에 모은 정보는 방송실이 고장남, 제비뽑기로 뽑음, 오늘 아침에 울렸던 음악 또한 고3들 장난, 요 정도? 아하, 이 친구 좀 쓸만하구만. 의외인 건 3번 정보네. 오늘 아침에 울린 그 음악이 고3들 장난. 무슨 음악이었지? 나 못 들었는데. 무슨 음악이지? 야리꾸리까지는 아니고 뭔가 달달하고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지. 아침에 갑자기 울리더니 또 꺼졌어. 무슨 음악이지? 저기요 선생님. 아, 아까 나갔지? 나가서 한번 볼까? 어? 미나다. 미나가 그렇게 이쁘다는데. 미나야, 성규한테 얘기 다 들었어. 초콜릿 다 사라졌다며. 상심이라면 네가 제일 크지. 네가 제일 열심히 만들었잖아. 멋졌는데 네가 만든 친구야. 미안하게 됐어. 내가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미나야. 나야,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거였으니까 괜찮아. 지가 만들려, 아, 지가 먹으려고 만든 거였어?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만든 모형은 좀 아깝지만 뭐 또 만들면 되지 뭐. 6년 동안 또 모아야 돼. 와, 쩐다. 자,
자기가 먹으려고 트리 모양 초콜릿과 집 모형까지 만들다니. 당신은 최민주의 잉여력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아무튼간에 미안. 미안해. 됐다니까. 왜 네가 미안해하고 그래? 네 잘못도 아닌걸? 어? 미나! 이 새끼 이거 살짝 의심 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어허... 교문을 지키고 계셔. 교문을 못 나간다. 아무래도 쉬는 시간에 애들이 밖에서 나가서 사 먹고 오는 걸 들켰나봐. 들켰어? 아... 역시 학주는... 학주 선생님은 어딜 가나 무섭지. 여러분들도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던 학주 선생님? 아, 그게... 혹시 모르니까? 야, 얘 땀 흘려! 불안한데? 어어? 저 도망가는 거 보소? 미나가 왜 저렇게 당황하지? 미나... 뒤편... 없구요. 일단 저장해. 미나 불안해... 아이고... 체육관 안 가지고. 자, 들어갑시다. 일단 미나는 방송실에서 있고. 어? 교문실 들어와줬어. 국어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시라고 적힌 A4 용지가 붙어있습니다. 이거를 어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쓰레기통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설마? 이 스펀지는? 설마 게살버거? 아, 이상한 스펀지를 챙겼습니다. 적분과 통계 시간이네요. 어라, 종 쳐버렸네. 얼른 반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네. 들어가자. 나 때는 미분과 적분이었는데 심화미적. 적통시간은 정말 지루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반장? 역시 반장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응? 잘 보니 반장은 책상 아래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때는 카톡이 있었어? 와, 쩐다. 반장마저도 이 수업은 포기한 모양이군요. 남이나도 있었습니다. 미나가 의심이 돼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네. 좋아요, 쉬는 시간. 아, 시간 금방 가네. 좋아 좋아. 눈치를 보며 꾸벅꾸벅 졸던 아이들은 이제 대놓고 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사를 시작해봅시다. 아, 나도 자고 싶은데. 아, 조사해야 돼. 민주 하이. 얘 올 때마다 이제 이 부금이 나오는 거야 이거? 찾아보자. 선생님들하고도 꽤 친하거든. 가서 물어볼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자. 선생님들한테 일단 저장하고 그럼 물어보러 갑시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 있댔어? 여기 있다. 가정 선생님. 소금을 소금 소금 후추를 후추 후추. 어? 민주 아니니? 여긴 웬일이니? 잠깐 뭐 좀 찾으려고요. 선생님 요리하고 계세요? 응, 학교 온 김에 요리 좀 하고 있었어. 선생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 그게 설거지를 하다가 하수구가 막혀버렸거든. 이 설거지, 거지 같은 설거지. 에휴, 큰일이야. 아무튼 단단히 막혀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뚫려. 선생님께서 곤란해하고 계실 것 같아. 뭔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럴 경우 아이템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템 사용은 일단 조사 모드에 들어간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 클릭해줍니다. 대사가 뜬 후 Z키를 눌러줍니다.
아, 아이템으로.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싱크대를 뚫어달란 말이죠. 자, 이렇게 누르고, 인벤토리에서 스펀지로 뚫어불면, 혹시 너 그걸로 하수구 뚫으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수세미로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됐는데. 그럼 말랑말랑 스펀지로 될까? 음? 음? 어? 야, 역시! 예상했는데, 역시 밥 아저씨였네요. 스펀지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 엄청 잘하네, 청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지만요. 어느샌가 하수구는 깨끗이 뚫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어. 스펀지는 알아서 당신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려. 세상에, 너네가 하수구를 뚫어준 거니? 네, 뭐 어쩌다 보니 고맙다 애들아. 덕분에 요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어. 뭔가 주고 싶은데. 그렇지! 자, 이걸 받으렴! 오븐 장갑을 획득했다. 이걸 왜 줘? 오븐 장갑을? 어서 학교에서 제빵 동아리를 승인해줘야 오븐을 사줄 텐데. 나 오븐, 아, 나 그거였는데. 제과제빵 동아리였는데. 아, 동아리래. 그거, CA. 제과제빵이었는데. 아, 참, 선생님, 혹시 무릎까지 오는 커다란 초콜릿이 든 종이상자 못 보셨나요? 종이상자? 글쎄. 미안, 못 본 것 같아. 아니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고마워, 정말. 좋아, 좋아. 일단, 오븐 장갑.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빨간색의 가운데 M자 모양이라. M자 모양?